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K증권이죠. 네, 해외 주식 첫 거래 이벤트가 다시 시작됐고요. 좀 조건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뭐한 주만 거래해도 4만 원인데 4만 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되고, 네, 이 이벤트죠. 네, 어플에서도 보이고요. 네, 보면은 7월 25일부터 네, 7월 31일까지로 바뀌었고, 내용을 보면은 거래 대상은 미국 주식이고, 이벤트 기간 내, 이 기간 내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한 스마트 금융 비대면 종합계좌. 비대면이니까 자녀는 안 되고, 은행 실어웨스 고객은 대상이나 스마트 금융센터 종합계좌로 이벤트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 이 얘기가 스마트 금융센터 계좌를 새로 만들어라. 네, 그런 얘기고요. 본인 계좌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에서 네, 개인정보 관리에서 계좌 관리, 계좌 정보 조회, 개인정보 관리, 계좌 관리, 계좌 정보 조회에서 어떤 계좌인지, 네, 스마트 금융센터 계좌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대상자 및 이벤트 신청하기 있으니까 네, 개인정보 입력해서 저희 조회를 하면 될것 같고, 지난번처럼. 근데 이게 조건이 좀 바뀌어가지고 4만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되고, 보면은 8월 20일 이내 해당 종합계좌로 현금으로 원화로 지급을 하고, 약정금액 계산식은 미국 주식 체결금액 곱하기 체결일 SK증권 최초 게시 환율이 나왔기 때문에 딱 4만원 맞춰서 하지 마세요. 네, 4만원, 2, 3천원 정도 좀 넉넉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네, 7년간 0.07%고, 네, 매도 시에는 SCP 0.0029%. 네, 최근에 좀 올랐죠, 몇달 전에. 수수료는 네, 이벤트 신청 후 네,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우대도 95% 정도 있으니까 뭐 이런 안 되게 환전을 할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 순서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하면 됩니다. 네, 이벤트 대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 없는 분은 계좌 개설하고, 기존 고객은 스마트 금융센터 필수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ETP 거래 신청이나 ETF로 관리하면 ETF 거래 신청을 해야 되고요. 뭐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래 신청을 하고, 한전 신청을 하고 거래 시작. 한전 신청을 하라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이게 통합증거금이 없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저는 한 개밖에 안 돼가지고 한 개를 했었는데, 네, 뭐 하단에 이벤트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네, 뭐 조금 한 번씩 혹시 모르니까 읽어봐야 되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8월 20일 날 지급 되는 내용이랑 수수료 관련 내용, 종목 검색은 네, investing.com에서 종목 검색기로 네,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뭐 이전 영상에도 찾는 방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 18달러에서 네, 22달러 정도로 네, 검색을 했고요. 하루 변동량 마이너스 1에서 네, 플러스 1%까지 검색을 했는데, 거래량으로 정렬을 했죠. 네, 매 M은 100만원이니까 186만 주. 뭐, 네, 이 정도 종목에서 네, 한주 사고 팔면 되겠죠. 한 주가 18달러, 뭐 22달러면은 네, 2만원 넘어가니까, 사고 팔면은 4만원 되니까, 네. 주는 거니까 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네, 받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